청소 아주머니 구하시는 건요, 그 미소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분들한테 그게 있어요. 뭐가 있다르지?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이렇게 교육 과정 다 거쳐갖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라비언니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아주머니 한분 이렇게 잘 만나게 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하는 거죠. 예. 남자 청소분은 없어. 예, 남자분은 안 계시죠? 조선족 분들도 많고. 아, 요즘 진짜 일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대요. 예. 오늘 카페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그거를 봤었는데. 일자리는 존나 많은데, 그거 키워드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죠? 저랑 같은 글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키워드가 있어. 오늘 저랑 같은 게시물 보신 분은 안 계신가요? 내가 실베겔에서 봤나? 여기서 봤나? 카페에서 봤나? 구직? 이글 같아. 구직 포기 상태가 존나게 위험한 이유. 구직 포기 이거 존나게 위험한. 구직 포기 상태를 겪어봐서 아는데, 구직 포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대가리만 커진 중고등학생이나 다름없음. 일단 수익도 없고, 부모에게 받은 용돈이 전부고, 부모는 이 새끼가 밥은 먹고 다녀야 하니 월 30만 원 정도 주는데, 직장인 기준 정말 적은 돈임에도 구포 상태를 오래 하다 보면 그돈 사는 대로 적응해버림. 이거 아니에요. 이 글은 아니에요. 이 글은 아니고, 이 글도 아니야. 아, 뭐라고 올라왔더라? 맹금류. 아, 이거다, 이거다. 2030 청년들 취업도 결혼도 다 포기해버린다. 번지는 청년 위험 신호. 예. 구직 활동도 없고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이 39만 명. 근데 39만 중에 29만은 직장을 다니다가 관두고 재취업마저 포기해버렸다. 청년들이 번아웃, 즉 극도로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취직에 성공했는데도 기대했던 일이 아니거나 생각보다 고된 업무에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첫 취업도 힘든데 겨우 취직한 후에도 퇴사를 많이 하고 재취업도 힘들다. 아이를 원치 않는 딩크족 남자들도 많이 늘어났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라. 이 자료도 아니야.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 자료도 아니야. 굉장히 심각하던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실베겔에서 본 듯? DC 실베겔에서 보여드릴게요. 나 그거 보고 나서 와 좆됐다 대한민국 약간 이런 느낌 들었거든.
아, 도저히 못 찾겠다. 스엔스에서 마주한 현상 때문에 힘든 일은 하기 싫은 거지. 좆된? 좆됐다? 쳐도 안 나오네.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 못 찾겠다. 어. 찾겠다. 카페에서 봤는지 어째서 봤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넘어가요 그냥. 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 맞아, 외국인 노동자였어. 그 키워드가 외국인 노동자가 분명히 들어갔었던 것 같아. 몇 명이 일을, 몇 명이 이제 취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7명이 취업을 했다. 근데 9명이 도망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글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 아, 실백일이었나 봐.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내가 이거 본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닥깔개들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임. 바닥깔개가 좀 약간 속된 말로 저 직업은 M창 인상이라고 조소하고 사람 대접 개차반으로 하니까 아 씨발 쟤 꼬아서 안 한다고 지지치고 포기하는 새끼들이 양산이 된다. 사회적인 비용이 존나게 초래되는 거 다들 경험하고 있다. 옆나라 일본은 벌써 느끼고 있고 한국도 슬슬 느끼는 중. 일주일 일하고 잠적. 조선소 외국인 근로자 이탈. 일할 사람이 없다. 발 동동. 외국인으로 해결되나. 현재 조선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월 300만원 준다 그래도 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일꾼도 못 구한다. 외국인 일손 모자라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15만원? 더 줄게.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 농촌도 지금 일손이 없어갖고 외노자도 구하기 힘든 상황. 그 정부에다가 보조금, 중소기업에다가 보조금 주지 말고 인력을 좀 제발 달라. 오늘도 채용 중. 7명을 뽑았는데 9명이 나갔어요. 5명 합격에 선언은 안 나와요. 조소기업도 사람이 없고. 이젠 워라벨도 없다. 외면받는 직업 공무원. 공무원 5년 만에 2만 3천 명이 짐을 쌌다. 심지어 공무원도 퇴사 중. 그냥 쉬어요. 2030 세대 66만 명. 일도 싫고 취직해도 퇴사가 꿈이다. 요즘 2030 세대 상황. 현재 한국의 상황. 소득 하위 직업으로 무시받고 할 바에는 미드 오픈 꼬져빈 상태. 이런 느낌이야. 꼬우면 접어라. 자,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막 일만 하고 막 돈 벌어서 뭔가 그런 꿈?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 20대, 30대를 불태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나를 착취시켜가면서까지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한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태다. 아 씨발 그렇게 해서 뭐하나.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거를 하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 뭐 목표를 이루려면은 적게 쓰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 달에 이만큼씩 써야 되고 이 일을 뭐 10년 정도 하고 5년 이상 하면은 거기서 좀 월급도 올라가고 한다고 하니까 10년의 계획을 내가 여기서 그냥 이 한 몸 바쳐서 정말 빡세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면은 이젠 없어. 아파트고 지랄이고 이제 아 씨발 족가 그냥 얼르면서 그냥 나 혼자 살면서 결혼 안 해 이러면서 자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 행복이 더 중요하지 이런 느낌이지. 진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포기하면 편하다 그런 느낌? 너무 일반화 아님? 내 주변은 다 직업 갖고 열심히 사는데 역으로 논리님도 일반화 아님? 님 주변 사람들이 평균일까요? 네.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이미 지금 저런 뉴스나 기사화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입증이 됐다는 건데. 심각하죠. 진짜. 이제 정말 심각해졌다.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덜 벌고 덜 일하는 게 요즘 세대라고. 잘 먹고 잘 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난 나중에 자식을 낳더라도 내가 뭔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확실한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봐. 자식이 든든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내가 너무 쫓기듯 살지 않아도 우리 부모의 백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그럼 조금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내 자식이.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고 한다면. 자식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카페에서 그 9살짜리 꼬마? 그게 뭐야? 예전에는 내가 이 회사 들어가서 성장하게 만들어야지 마인드면 이제는 이 회사에 기생해서 날 성장시켜줘 마인드. 아 진짜? 개인주의로 가버리는 거야? 애사심이 없는 거야? 애사심 따위는 일도 없어?
뭔가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에 기여해라 뭐 이런 조약도 없어요? 아이고. 서울 종로에서 가게 하는데 회사원들이 요즘에 점심 먹으러 오는 숫자가 많이 줄었네요. 불경기 어디까지 갈런지. 아, 밖에서 잘 안 먹으려고 하는구나. 네. 애사심, 난 돈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주제를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는 솔직히 무력감인 것 같아. 무기력? 무력감? 이게 지금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 좀 퍼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무력감 존나 심한 것 같아. 근데 진짜 맞아. 너무 과한, 지금 그 얘기도 있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한 정보량이 오히려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를 좀 무력감에 젖게 만드는 것 같아. 그냥 남이랑 나를 비교하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너무 과한 정보보다는 그냥 내 할 일 내가 꾸준히 해나가면서 난 어떡하지? 아,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남이랑 비교하면서 남은 남, 나는 나 그냥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을 딱 봤을 때 내가 무력한 거야. 내가 저렇게 되려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고 그만큼 나도 거기다가 인생을 때려박아야 된다. 내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력감에 젖는 것 같아. 사람이 좀. 그런 거 있잖아. 남이랑 나랑 비교하면서 그냥 나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 그냥 패시브야. 인간으로 태어나면 남이랑 나랑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근데 딱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부러워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 그럼 봐봐. 그 정보를 알기 전에 나는 불행하지 않았어. 근데 뭔가 다른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많은 정보량이 들어오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 그리고 내가 되게 가치 없게 느껴지고 내가 내 자신이 되게 쓸모없게 느껴져. 내가 되게 후지게 느껴져.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는 너무 과한 정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SNS를 안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은 그런 정보를 알기 전에 나는 그냥 내 일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그냥 맥주 한 캔에 그냥 치킨이라도 한 마리 먹으면서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집에 와서 집이라는 보금자리에 들어와서 뭔가 사회적인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런 데서라도 뭔가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 그게 아니라 뭔가 남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은 그걸 보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 자존감이 좀 많이 안 좀 낮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지. 자존감이 많이 낮다 보면은 그런 거지. 내가 이게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내가 다른 방송 안 보잖아. 다른 사람 안 보는 게 내가 부러울까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삼겹살 드시러 한번 오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겹살 먹으러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흑인 근로자님 고맙습니다. 내가 남의 방송을 안 본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려나? 뭔가 쓸데없는 정보 같은 느낌? 이미 난 내 방송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여기서 뭔가 다른 사람의 방송을 보면서 뭐 그렇게 되면 되게 좋겠지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네. 장점은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아 저런 건 좀 별로인 것 같네. 별로 같네. 이제 단점으로 딱 구분해갖고 내가 거기서 뭔가 다른 사람의 방송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얻어가면 좋겠지만 뭔가 그런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 방송 안 본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남이 나에 비해서 뭔가 되게 노력에 비해서 능력에 비해서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 사람이 운이 트인 것 같고 이 사람 되게 행복해 보여. 근데 이 사람이 행복하다 이꼬로 내가 불행하다 이건 아니거든. 이 사람이 행복한 건 이 사람의 행복이고 내 행복은 내 행복인데 내 나름대로 행복도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행복이 있는데 뭔가 내가 누리는 행복이 다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지. 상위 1%의 행복을 보다 보면은 상위 1%의 행복을 보면은 내가 하는 게 되게 부질없이 느껴지고 아 쟤는 저러고 있는데 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뭔가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스스로. 그치 상대적인 박탈감. 근데 그런 채팅을 많이 봐 나도 우리 방송에서. 그거 자체가 거임. 근데 누려야 하지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존나 웃긴 게 사람은 다 위를 쳐다보고 부러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사실 뭐 부러워하거나 이런 느낌은 최근에 뭐 진짜 못 봤어. 못 느꼈어 사실은. 이 새끼 존나 부럽다 와 개꿀이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걸 잘 안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별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난 내 할 일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할 길만 간다 약간 요런 마인드인데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뭐 바이크 타고 한량처럼 돌아다니고 이런 방송하고 이렇게 잘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찐으로 막 행복해하는 걸 보면은 그게 부럽대. 날 보면서 와 씨발 나도 코트 같은 인생 살고 싶다 와 나도 코트 같이 살고 싶다. 아니 그냥 집에서 그냥 가끔씩 내가 종겜 같은 거 할 때 그냥 집에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종겜하고 있는데 와 코트야 난 네가 부럽다 게임하는 네가 부럽다 이 시간에 그냥 별 걱정 없이 게임하는 네가 부럽다 난 3시간 뒤면 일 나가야 되는데 맥도날드 먹는 네가 부럽다 뭐가 부럽다 이런 얘기 딱 들으면은 솔직히 내 속으로 뭔 생각 드냐면 아니 어떤 인생을 살길래 씨발 방구석에서 이 게임 방송하고 별 뭐 대단한 그런 걸 누리는 것도 아닌데 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호사를 누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부러워하나? 이런 생각? 놀면서 돈 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예전에는 뭐야 만만해 보이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 어떤 분야든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야든지 그 일이 쉬워 보이게끔 보이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던 뭐 사짜 들어간 직업이 있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게 단순화돼 있고 뭔가 되게 잘 하는 것 같아. 편하게 와 나도 이거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는 그 사람이 진짜 그걸 잘하는 거야 어떤 분야에 있건.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제이 개꿀인 건 맞다. 테이가 가수 개꿀이라고 한 것처럼. 근데 맞죠? 저도 개꿀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작은 생명을 낳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함 행복한 기분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결혼해 보면 알 수 있어요. 100개 쏘셔 갖고 내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우리 캔커피님은요 말이 너무 많아요. 예? 그 행복을 호소하지 마세요. 하면서 인상 찌푸렸는데 100개 예. 읽어보고 인상 분해. 저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행복 호소병. 뭐였냐면은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자기 인생을 대할 때 태도가 다 다르잖아. 그리고 걸어온 길과 환경과 상황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지금 각자 어떤 위치에 있건 각종 어떤 직군에 있어서 뭐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나도 약간 행복 호소병 걸려갖고 예전에 그랬던 경우 있었어요. 되게 경솔했어.
내가 바이크 타고 놀러 다니고 좋은 풍경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서 막 커피 마시면서 예? 여유 딱 즐기고 뭔가 되게 한량처럼 호사누리고 있을 때 뭔가 행복을 호소해. 나 진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도 뭔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사실 그거는 내 입장인 거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또 다른 거잖아. 근데 뭔가 내가 느꼈던 행복이 마치 뭔가 내 인생에 그러니까 뭐 인생을 대할 때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각자 행복을 누리는 거는 전부 다 다르죠. 그 가치관이 다르니까. 예. 행복 전도사들 있잖아. 아, 그리고 뭐 전에 했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BJ가 개꿀이고 뭐 연예인 개꿀이고 다 개꿀이죠. 사실 남에게 보여지고 이런 직업들은 굉장히 좀 개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니 누가 사실 같은 바이크판에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도 방송 켜놓고 이렇게 하루 방송하면 얼마 벌어요? 되게 좀 짓궂은 질문을 받았었어요. 예. 열받아갖고 아 뭐 1박 2일 갔다 오니까 160만원 벌던데요? 순수익이요. 그러니까는 약간 그 사람 표정이 표정관리가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바이크 방송 했는데 막 저번 달 같은 경우 막 2만 개, 3만 개 받고 이런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얘기했더니 와 그럼 기름값 나오고 드시는 거 다 나오고 와 돈 벌면서 취미하시네요.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건 왜냐 내가 스스로 방송 안 켜고 다니면서 뭔가 내 스스로 누가 날 보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내 정체성인데 그 잡채잖아. 윤태훈 그 잡채인데 방송 켜놓고 어쨌건 방송으로 취미랑 같이 결합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윤태훈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노래하는 코트야. 제1의 존재가 윤태훈이고 제2의 존재가 노래하는 코트라면은 제1의 존재로 살 때에 비해서 이 갔다 오고 뭐 돈을 벌고 물론 좋죠. 돈 버는 거 좋긴 한데 온전한 취미를 즐기는 것은 아니죠. 사실 결합했을 뿐이지. 예. 그죠? 아니 뭐 심지어 같이 뭐 이렇게 박투어를 가는데 뭐 예를 들어 속초 같은 데를 가는데 세네 명 애들이랑 그 바이크 타는 애들이랑 같이 가요. 가다가 운전 X같이 하는 새끼 있으면은 아 저 씨발 새끼 운전 X같이 하네. 형 저 앞에 봐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 몰라. 네가 봐봐. 형 여자네요. 역시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못해. 예를 들자면 예 약간 여성 운전자에 대한 그 혐오가 그득해. 우리 방은 좀 그런 게 있어. 약간 이제 자주 다니고 하는 애들 있으면은 물어봐. 남자야? 여자야? 몇 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여자의 커피 한 잔 쏜다. 정답. 이렇게 하고 막 좀 그렇게 다니면서 세나로 막 이런 얘기 많이 해.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아 이제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아줌마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아줌마들이 운전을 좀 약간 X같이 한다 약간 이런 인식이 생긴 게 여성 운전자들에 대한 그 인식이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남자들이 뭔가 이 뭐 그 뭐라 그러죠? 공간 인지 능력 뭐 이런 것들 반사신경 뭐 이런 거? 아니요. 저는 감각이 여자가 남자보다 떨어진다. 태생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운전 막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시트고를 안 올려요. 자동차 안에도 운전석에 시트고가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버튼으로 돼 있고 사람 이렇게 앉은 모양 의자 모양으로 돼 가지고 어디 살짝 이렇게 올리면은 징 하고 올라가잖아요. 원래 가장 이상적인 운전자의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 어머니가 운전하거나 할 때 보조석에 타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거 꿀팁이니까 알려드리세요. 보통의 아줌마들이 왜 이렇게 운전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앉은 자세가 낮아서 그래요. 가장 이로운 자세는 허리를 좀 펴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천장 있잖아요. 자동차 내부 천장. 거기에 주먹 한 개 반 정도 들어가는 정도로 올려야 돼요. 이게 이렇게 낮으니까 앞이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앉은 키가 낮거든요, 여자분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앉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이렇게 해야 이게 머리 주먹 한 개 정도 될 정도로 시트고를 확 올리면은 이게 많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볼 때 시야적으로 더 좋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건빵 과학인 것 같아요. 나 진짜 솔직히 지금 방송 보시는 모든 건빵분들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 일반할 수 있겠는데 당연한 걸 말하냐? 운전해보긴 해봤냐? 면허 딴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이걸 우리한테 가르치냐? 그러니까 저런 부정 내뿜어내는 정말 부정 호르몬 새끼들이 죄다 건빵들이야. 모든 건빵이 병신은 아닌데 잡고 나면 다 건빵이야. 병신들 잡고 나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다가 좀 저런 태도로 방송을 보지? 멀미도의 아반떼 끌고 아랍드리프트 하는 연대 건빵. 편견은 곧 빅데이터가 되는 부분이다. 아 지금 지긋지긋하다. 코트님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시면 사야도 넓어지고 좋으며 여자도 만나셔서 결혼하시면 소소한 그러니까 약간 이제 행복을 나름대로 이제 진짜 행복의 가치가 뭔지 되게 자기 스스로 뭔가 간증하는 행복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태훈아 사석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하겠죠. 태훈아 결혼해라. 에? 갑자기요? 결혼이 네 인생의 행복의 마지막 퍼즐이 될 거다 하면서 존나 간증을 해요. 1년 뒤에 이혼했어요. 1년 뒤에 이혼했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하는 말이 담배 피면서 태훈아 결혼하지 마라. 에 완벽하고 확실한 건 없어.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겁니다. 저도 뭐 사실 결혼 안 한다고 뭐 여러분들 앞에서 막 공표했지만 사실 그건 이제 공개 연애에 대한 거부감인 거고 뭐 맞는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준비가 됐잖아요. 예. 뭐가 준비가 됐냐? 아 근데 하나 준비 안 된 건 그거죠. 제 마인드셋이 안 됐다. 예. 뭔가 퐁퐁과 내 가치관과 이 중간을 그 지점을 아니, 찾아야 되는데 이 중간 지점에 있으면은 그래도 뭔가 합리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정당성이 부여가 될 것 같아.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결혼 생활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 완전 노예 퐁퐁남 그리고 상남자 예 씹새끼 이 네 가지 구간 중에서 딱 중간에 위치하고 싶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정당한 뭔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존나 어렵지 않을까요? 결혼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혼하는 거를. 그렇지 않아요? 결혼 생활 완전 따로 하고 방송 따로 하고 이러면은 방송 자체가 뭔가 되게 그냥 진짜 직업화 돼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직업이죠. 직업이긴 한데 이게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해야 좀 그래도 내가 괴로울 땐 안 괴롭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예. 즐길 수 있, 그러니까 뭐 솔직히 좀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즐길 수 있으니까 저도 10년 이상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진짜, 왜냐면 속병 날 것 같아, 나는. 뭔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거 보고 쇼윈도 부부라 그러죠? 예. 딱 이게 네 가지 구간이 있다면. 결혼하지 마, 우리랑 평생 놀아. 그런,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위험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십시오. 예. 노예. 퐁퐁. 퐁퐁남은 퐁퐁퐁퐁남 특 약간의 약간의 자. 약간의 자란 무엇일까? 그러니까는 와이프 이름을 여기는 약간 와이프 저장 이름을 내무부장 아예 그냥 잡혀 사는 예. 종놈. 이게 노예라고 생각이 들고, 퐁퐁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자아가 있어. 뭐냐면은 이제 신경 거슬리지 않게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대화한다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나이 봤을 땐 그게 아닌 거지. 그냥 퐁퐁남 그 잡채인 거지. 와이프가 진짜 빡쳐갖고 한마디 하면은 바로 깨갱하는 그 정도의 이제 위치가 바로 퐁퐁이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 다음 뭘까? 상남자. 상남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플스를 사고 싶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비디오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싶다. 그냥 소파에 앉아갖고 맥주 하나랑 뭐 이렇게 마른 안주 막 땅콩 막 이런 거랑 해서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보던지 아니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그냥 혼자 취미도 좀 즐기고 싶고 그런데 뭔가 이게 퐁퐁이나 노예 이 계급은 하기가 힘들어. 뭔가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 무슨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냐? 집안일 설거지, 애 돌보는 거, 애들 뭐 유치원 보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좀 쌓아가지고 와이프의 표정만 봐도 아 내가 이 정도면은 술 한 잔 때려도 되겠구나. 내가 이 정도면은 오늘은 내가 좀 게임을 좀 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 뭔가 허락받는 그러니까 제2의 부모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상남자죠. 예. 상남자. 내가 낸데 하는 그런 부류. 니와 결혼은 했지만 나는 너한테 종속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가 바로 상남자다. 예. 그럼 이제 씹새끼는 뭘까요? 예. 정말 씹새끼. 쓰레기라고 하죠. 씹새끼라고 하냐면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는 뭐냐? 일단 가장으로서 실패한 게 바로 씹새끼, 쓰레기야. 그게 뭐냐? 돈도 못 벌어. 그 재정 능력 뭐 무슨 능력이라 해야 되지? 능력 무능하고 무력하고 남성성 0%. 예. TV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 누구라고 꼭 지칭해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약간 쇼츠 보다 보면은 욕 존나 먹는 남자 있더라고요. 예. 피해의식 그득그득 해가지고 오히려 여자가 능력이 좋은 경우에는 왜 네가 돈을 잘 벌어서 내가 돈 잘 못 벌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예. 돈 잘 벌어 좋겠다. 어? 내가 돈 못 벌어서 싫어? 이러면서 그 사람 있잖아. 피의식 개쩌는 사람.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어. 그런 거지. 예. 누구지? 그러니까 아내가 게임 시간 제한하면 어떡할 거야? 아내가 게임 시간을 제한한다. 존나 화날 것 같은데? 내가 싫어하는 같이 게임했던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었어. 결혼했어. 내 형, 저 4시간밖에 못해요. 저 2시까지밖에 못해요. 사실 같이 게임을 해서 디코에 들어와가지고 음성을 한다는 거는 각을 잡고 우리 남자들끼리 암묵적인 그런 게 있어. 같이 게임을 하겠다. 이거는 시간을 녹이자라는 거거든. 어,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나는. 그래서 적어도 8시간은 해줘야 돼. 내 기준은 그래. 뭔가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음성을 이용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빠진다? 이거면은 하루 반나절은 조져야 된다. 난 이런 생각을 해. 어, FPS 게임을 하건 뭘 하건. 겜창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난 게임 한번 하면은 한 12시간, 16시간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디아블로 나오고 18시간 했었죠. 예. 디아블로 나오고 나서 바로 18시간 바로 달렸죠. 그런 것처럼, 예. 그 정도는 해줘야 돼. 예. 그 정도는 해줘야지 이제 좀, 아, 진짜 재밌게 잘 즐겼다. 그러니까 뭔가 나는 그게 좋아. 한번 빠지면은,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거? 너무 빠지거나 뭔가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일단 무조건 화면이 커야 돼. 어, 화면이 크다라는 건 뭐야? 화면이 크고 주변이 어두워야 돼. 게임이건 영화건 드라마건 그거에 그 세계에 푹 빠져가지고 뭔가 자아를 잃어버리고 그거에 완전 뇌이징 제대로 됐을 때 영화 보고 나서 크레딧 올라갈 때 약간 어? 약간 뭐 깬 듯한 느낌? 내가 아바타 2 봤을 때 그 느낌이었거든요. 게임도 그게 가능해요. 예, 갓 오브 워 같은 경우도 불 꺼놓고 이렇게 하는데 와, 이 70인치 모니터로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하니까 지려요. 거기다가 이제 좀 게이밍 헤드셋까지 샀거든요. 엑스박스 이제 그 무선으로 연동되는 거. 와, 거기다가 돌비 애트모스라고 그 따로 어플을 사야 돼요. 음향 관련으로 영화를 보건 게임을 하건 사운드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야. 어, 굉장히 고음질로. 영화도 돌비 애트모스를 활용한 영화가 있고 돌비 애트모스를 활용한 게임이 있어요. 그게 활용이 됐다. 그 로고가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 돌비 애트모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이 영화에 이 작품에 쓰인 기술들 그런 로고가 나오면 내가 돌비 애트모스 가지고 있으면 같이 이게 연동이 되면서 소리가 질질 싸버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뇌이징 돼가지고 진짜 그거 하나에 완전 미쳐버리는 거지. 예. 게임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즐겼다 라고 할 수가 있다. 예. 집에서 그냥 뭐 컴퓨터 게임 그냥 불 켜놓고 형광등에 의지하면서 24인치 뭐 144Hz 모니터 갖다가 그냥 총 쏘고 뭐하고 하는 건 사실 그건 저는 예 게이밍이라는 느낌이 안 드네요. 장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나는 이제 게임을 하건 뭔가 빠지면은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그냥 그 세계에 빠져 녹아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그거 끝났을 때 뭔가 약간 현타도 오기도 해. 아, 내 인생이 갑자기 찾아온 느낌? 뭔가 잊고 있었던 예 환각제 맞은 것 마냥 그렇게 막 중독될 정도로 제대로 해버려요. 한번 하려면 뭐 그런 느낌?
2080Ti 딸이가 장비 타령하요. PC게임을 이제 잘 안하죠. PC게임은 이제 좀 재미가 없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마우스랑 키보드를 하는 것보다 이제 뭔가 이제 패드가 손에 익는 그런 느낌? 예, 그래가지고 안방에서 게임 많이 하죠. 안방 보면 모니터 하나 있고 옆에 플스 있고 오른쪽에 액박 있고 그래요. 액박 플스 다 가지고 있다면 그냥 비디오 게임 매니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무튼 그래서 올여름은 그렇게 날 거고 뭐 얘기하다 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결혼을 한다면은 이 중간에 있고 싶어요. 이 중간.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김들 죄송합니다. 오. 아 괜찮습니다. 킹커피님 고맙습니다. 이 지점이 진짜 최고의 스탠스가 아닌가. 예. 요 지점에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왜 보여주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결혼 생활을 노출시켰을 때 가장 이상적인 행태. 예. 딱 요 사이가 좋아. 코트는 가능함. 돈 잘 버니까. 아니에요. 돈 잘 번다고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인드셋이 애초에 있었으면은 남자 떠받들고 살고 뭐 요리 학원도 다니고 뭐 하고 하면서 진짜 케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스스로에게 부끄럼 없는 그런 역할을 해내려면은 가사, 케어 이쪽에 굉장히 많은 스탯이 들어가고 여자로서 갖춰야 될 건 뭘까요? 내조인데 솔직히 말해서 내조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예. 내조 받는 게 예전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내조 잘하는 여자친구 많이 만나봤거든요. 뭐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내조를 잘한다라는 게 글쎄요. 이게 뭔가 당연한 게 돼버리고 그러면은 내 스스로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때 너무나도 상대방한테 의존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진짜 말 그대로 37 처먹은 아가가 돼버리는 거야. 예, 아기 태운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별로예요. 예, 그거 별로고 내가 아주 싸가지 없게 만드는 일 같아.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그게 뭔가 이게 일상화가 돼버리면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해줘야 돼. 예. 뭐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내조보다는 그러니까 내조도 내조인데 뭔가 겉으로 해주고 밥 차려주고 뭐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내조보다도 나는 정신적인 내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보 온 달이랑 평강공주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바보 온 달을 아주 예 이렇게 옆에서 정신적인 케어를 해갖고 뭔가 그런 이제 좀 현명한 여자가 나는 이제 거칠애로 이제 뭐 음식 잘하고 이런 여자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나는. 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합리적이고, 예.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거칠애로 하는, 자꾸 거칠애라는 표현이 뭔가 좀, 그게 좀 가치가 덜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내조를 정신적인 내조나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정신적인 내조가 좀 필요해. 왜냐면 사회성이 떨어지잖아요. 모니터 앞에서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절반 진짜 인생의 3분의 1을 방송을 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성도 떨어지고 뭔가 댐댐이 인간 댐댐이 그리고 공감 능력 떨어지는 행동할 때 옆에서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여자가 오히려 현명하고 정신적인 내조를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디 가서 욕 안 얻어먹게끔 남편이 대바라지지 않게 이렇게 좀 가르쳐 줬으면 하는 그런 말이야. 내가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번지르르게 하게 하지만은 굉장히 결함이 많은 인간입니다. 예. 결함이 많아요. 저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딱 해버리면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입이 쏙 들어가. 어거지도 안 부리게 되고. 그럼 너는 어디서 여자가 남자한테 대드냐라고 하는데 아, 저 그렇게 안 해요. 예. 무슨 개소리세요. 어디서 여자가 남자한테 대들어 그런 이제 언사를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질려요 여자가. 왠 줄 알아요? 그게 그런 뭔가 그런 행동이 그런 말투가 입에 배인 남자는 옆에 어떤 여자가 있겠어? 그런 말에 싸우는 여자가 남아 있겠어? 아니면 결국은 내가 다루기 쉬운 여자들만 옆에 있겠어? 내가 다루기 쉬운 여자가 있으면 그만큼 빨리 질려요. 예.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주도권을 남자가 잡고 있다 그렇게 보이겠죠.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 예. 뭔 말인지 알죠? 아, 전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근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좀 아,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전 좀 방치형이에요. 예, 최악의 남자야. 이게 서로 자유를 보장하고 뭔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방치를 한다는 게 냅둬버려요. 그냥 친구랑 뭐 어디 간다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냅둬버려. 왜냐면 난 내 할 거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방치를 많이 해요. 그래갖고 사실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언제든지 바뀌거든요. 게임이 좋고 바이크가 좋고 방송이 좋고 예, 뭔가 술이 좋고 그런 거를 그냥 그동안 삶이 쉽게 내가 원하면 얻어지는 그런 삶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돈을 벌다 보니까 예, 그래서 원하는 거를 이제 바로바로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케어를 잘 못하는 사실 굉장히 그런 쪽으로 부족한 거지. 예. 정신적으로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맞아 맞아. 결혼 시스템이랑 안 맞아. 갑갑하고 답답함을 느껴. 그럼 오늘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냐? 개소리였습니다. 나는 결론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정신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건 이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올곧은 분을 만나려면 똑똑한 분을 만나야겠죠? 예.
언제 또 여러분들에게 결혼 얘기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다 가통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분위기 X같았어요 오늘 방송. 진짜로 맞죠? 병신 같았어 진짜 분위기가. 예.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 또 코미어들었네요. 차분해지셨네 다들. 맨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쉬고 오면은 뭔가 악마 새끼들로 변해갖고, 예, 내면이 썩어 들어간 새끼들이 자꾸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던 새끼들이 하루 이틀 방송 안 보니까 내면이 썩어갖고 와 내 방송에 다시 들어올 때. 침착한 거 뭔가 그런 게 없고 침착하고 그런 맛이 없고 내면이 썩어갖고 들어와갖고 자꾸 시비 걸고 짜치는 소리하고 재밋대가리 없는 얘기하고, 예,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예, 제 방송에서 자꾸 속가내는 거예요 그런 애들. 해마가 썩어서 그렇다. 해마 약간 뇌 그거 중에 하나 아니에요? 해마? 맞죠? 새로운 표현이다 씨발. 해마가 썩었다고? 그죠? 뭔가 약간 그 뇌 뭐 그 뭐 물질 중에 하나인가? 맞죠? 해마가 뭐죠 정확하게? 존나 웃기네. 예, 해마가 썩었다. 기억력 비행이 해마예요. 아, 기억을 관장하는 내 부위다. 아, 나 진짜 구라한 친구. 나 진짜 해마 개 좋은데. 저 제 해마 좀 인사돼요. 진짜 디테일하게 기억하거든요. 일본 가서 뭐 함? 뭐 이거저거 하겠죠. 아까 밥 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한 시간 동안 떠들어버렸네. 아, 밥 안 먹을래요 그냥. 예. 먹방 안 하려고요. 굳이? 아니, 제가 진짜 뭐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는 얘기지만 떡볶이랑 튀김이랑 떡튀순 이 세트 시켜서 드시지 마세요. 그거 먹고 나서 지금 뭔가 병신됐어 속이. 아까도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머리 감고 오면서 완전히 저기가 돼버려가지고 그 뭐냐, 예, 장염처럼 계속 설사하고 속 안 좋고. 어, 떡튀순은 진짜 쓰레기 음식이다 인정? 아, 괜히 시켰어. 아까 방송하기 전에 이제 자기 전에 먹고 잤거든요 떡튀순 세트를. 와씨, 밀가루가 진짜 사람 죽이는 것 같아. 어, 사냥개들 안 봤어요. 제가 드라마를 본다? 제가 이제 드라마에, 예,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다? 어떤 특정 작품을 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환장했을 때 봐요. 예, 지금 오늘 뭐 사냥개들 뭐 이거 얘기한 사람 한 진짜 오늘 전체 토크의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드라마는 걸러요. 근데 정말 무슨 뭐 하나의 현상처럼 뭐 더글로리나 재벌집 막내 아들, 어, 재벌집 막내 아들 막 약간 이런 정도의, 예, 지분이 있다? 그럼 전 바로 봅니다. 예. 뭔가 그런 드라마류들은, 영화는 제가 또 이제 제가 직접 찾아보는 편인데 드라마류는 진짜 안 봐요.
드라마 진짜 안 보는 편. 왜냐면 난 웹툰 싫어하지. 막 존나 폭력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는 그런 거 보면서 막 환장했는데, 슬래셔 무비 같은 거 보고 막 사지 찢어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열광했는데, 좀비 영화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안 봐요. 아, 똥말이 없다. 어떡하지? 똥말이 없네요, 여러분들. 예. 아, 큰일 났다. 죄송해요. 잠깐 자리 비우겠습니다. 예. 잠깐, 예, 똥 싸고 올게요. 똥 싸고 와서 이제 컨텐츠 합시다, 여러분들. 괜찮죠? 예? 됐다.
내일 일본 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진짜로? 약간 설렌다. 하루 전 되니까. 이 티셔츠 제 애착 티셔츠예요. 예. 쿠팡에서 샀던 모든 티셔츠랑 바지 중에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티셔츠. 요거 산 지 한 6, 7년 됐을 듯. 예. 애착 티셔츠예요. 요거 입으면 마음이 편해짐. 예. 아, 살충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바이크 타냐고요? 바이크 안 타죠. 왜 바이크 타겠어? 근데 일본 간다 그러니까 그 바이크 탄 애들이 일본이 또 이렇게 바이크 문화가 되게 잘 정착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뭐 라이딩 기어는 하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헬멧 같은 거, 헬멧이나 장갑, 부츠 이런 거 사가지고 오긴 해야죠. 헬멧이나 하나 살 듯요. 예. 여행은 이제 목요일 날 갑니다. 목요일. 온아웃을 왜 사요? 온아웃을 왜 사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 여행을 일본 이게 어딘가를 갈 때 거기서 뭔가 이게 좀 많이 전문화돼 있는 뭔가 좀 거기서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오는 게 좋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까 뭐 얘기했던 라멘도 그렇고 거기 그 나름대로의 그 정착돼 있는 그 식문화 이런 것들 느끼고 와야 제대로 여행했다고 느끼지. 예. 그런데 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예. 일본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로 2박 3일을 채워서 와야죠. 메이드 카페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저는 여자가 메이드복을 입은 것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뭐 개꼰대처럼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메이드 카페 뭐 이런 일본의 그런 문화? 예. 서브컬처? 존나 싫어합니다. 일본 영화 싫어하고요. 일본 애니 싫어해요. 예. 좀 뭔가 여러분들 좀 다르긴 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일본 야동은 좋죠. 일본 야동은 진짜 좋죠. 아랫도리가 상당히 친일이죠, 제가. 근데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일본을 가는 그런 컨셉은요. 먹을 때는 이제 좀 뭔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약간 고독한 미식가 느낌이고 약간 배낭여행 갔다 오는 그냥 솔로 이제 여행 방송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천박하게 하신다. 강태는 하지 마세요. 요즘 일본 저녁 길거리 여자애들이 쭉 서 있는데 강태했네. 하지 말라니까. 존나 천박하네. 걔네들 싹 다 병 걸린 애들이에요. 여자 고프다고 아무거나 섭취하셨다가는 코트님 병 걸릴 겁니다 라고 하는데 왜 저러나 모르겠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저 사람이 아우 지겨워. 첫단 병시가 소리를 하네. 얼굴 안 보인다고. 씨방년 새끼가. 아우 지겨워. 개새끼들 그냥. 너도 강태 블랙 좀 섭취해. 씨발 자식아. 아, 저
겁나게 웃기네. 야, 근데 소통을 3시간 때렸네요. 거진. 예. 재미없나요? 가통을 너무 오지게 해버렸네. 가통 그만합시다. 저도 눈치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컨텐츠 하시죠, 이제. 예. 알림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아, 이 새끼 아직도 컨텐츠 시작 안 했네. 말하고 싶어. 근데 방송에서 그만했다가는 블랙당할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지켜보거나 아니면 아 씨발 아 짜증나 하면서 다른 거 보다가 아 볼 거 없어 아 씨발 다시 코트 딱 들어왔어 아 씨발 또 저러고 있네 아우 지겨워 이 채널 하면서 혼자서 미치는 경우. 예. 딱 보여. 어. 팬미팅 안 해요.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아우 짜증나 정말. 100개 쏘면서 저런 얘기하면은 예, 당연히 얘기 들어드리죠. 아, 좀 재미없으셨나요? 아, 좀 심심하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컨텐츠 할게요. 이렇게 하겠죠. 뭔가 항상 소비하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예, 뭔 소리를 하더라도 받아들입니다. 왜냐? 충전을 해갖고 나한테 쏜다라는 거는 이 방송에 애착이 있다라는 거고 예, 어쨌건 내 팬이라는 거예요. 컨경보다는 그래도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뭐 얼마나 받았죠? 제가 지금 방송 이제 그 모바일 방송 했을 때 18개 두 개 받았었죠? 그럼 18 더하기 18은 몇이에요? 헤이 구글 1818 더하기 1818은 몇이야? 정답은 3636입니다. 그럼 지금 3636이면은 헤이 구글 4938 더하기 3000 뭐라고? 정답은 7938입니다. 어 그래? 어 까먹었어요. 헤이 구글 5000 더하기 3636은 몇이야? 정답은 8636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1400개 딱 채우고 여러분들 제가 5슈를 한번 갈길게요. 5슈 한번 갈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해가지고 컨텐츠 하나 가죠. 괜찮지 않아요? 자, 14분만 1400개 싸주시면 만 개가 됩니다. 가능할까요? 형 클릭하게 좋았어. 해줘. 좋았어. 좋았어! 진행시켜! 카페 올렸던데 아무도 댓글 안 달던데 지 혼자서 좋았어 하는 거 모아서 뭐 하냐? 악취미네. 진짜 하찮다 그 취미. 어? 물어볼게. 그거 왜 모으는 거임?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재미가 있어? 아 진짜 궁금해. 너가 내가 좋았어 하는 것마다 모아갖고 클립 올리던데 정말 하찮은 취미다 그거. 자 여기. 아이고 시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로 중독이에요? 뭔 개소리야 온라인사 그거 나 저기 뭐야 그 경영자들 경영자 뭔가 그 맞나 그거 아무튼 예. 나 그거 보고 그거 하는 건데 예
그 사람들이 먼저 했지. 그 사람들 2년 전부터 했던 사람들이야. 아 그럼 누가 나를 보고 그거를 하겠어. 야 자의식 과잉이 좀 심하다. 네가 너무 내 방송만 봐서 그런가 봐. 저런 얘기할 때만 창피해. 아 뭘 내가 먼저 해. 아이 저기 성대모사의 영역은 누가 맨 처음에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일단은 가장 입지 있는 분이 황재성님이지. 와 너무 코트 맞춤형 생각이다. 진짜 한편으로는 고맙다. 온 세상이 코트야. 진짜로. 내가 자부심 가졌던 게 하나 달라졌다. 뭘 하는 거야 쟤.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코트야. 아 코트형 내가 신입 BJ 역행 합방하고 싶어 하네. 고했다고 쪽지 보내. 쪽지 보내. 씨발 잘했다. 네가 한 일 중에 아주 잘한 일이야. 이번 달 너가 했던 행동 중에 가장 잘했어! 좋았어! 쪽지로 보내. 쪽지로 보내줘, 누군지. 닉네임만. 질문을 어떻게 했어? 근데 역캠한테 가갖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코트 방송의 열혈 애청자인데요. 우리 땡땡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이제는 좀 합방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노래하는 코트를 추천합니다. 어? 생방송 중인데 이거 채팅 이거 쪽지로 안 보내고. 야, 너 바이럴 아님? 그럼 바로 팔블랙 아니야? 헤헤. 아,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부끄러워하기는? 뭐야? 이름 지멋대로 안 했는데 착각이 너 망상이 심합니다. 초코초코님 망상이 심해요? 케이크로 들어가라고?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 사랑에 빠지. 야 씨발놈아. 이게 섭외냐? 씨발놈아. 이게 섭외냐? 씨발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어떤 자식이 추천 한 거지? 씨발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네가 이번 달 했던 행동 중에 가장 족 같은 행동이었어. 싶어서 입꼬리 근질근질한 거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전나 착하게 말하네. 자 넘어갑시다. 뭐야 오늘 화장 족같이 했네. 저런 맹금류 저 새끼 말 족같이 하네. 뷰셔 새끼 꺼져 개새끼야. 네. 강퇴했어요 뷰셔 새끼. 3636 3535인가? 예. 네.
3636개? 플러스 5171-3636 그러면은 1200개 1200개만 더 받으면 만개인데요. 예, 더 없습니까? 1200개 되면은 6300개 예, 6300개가 돼야겠네. 6300개 만들어 봅시다. 별풍선 1200개 진행시켜! 빨리 진행시켜요 여러분들. 진행시켜야 저도 컨텐츠 하지 않겠습니까? 핀블레이스 오늘 안 할 거임. 예. 뭔가 지금 하기에는 뭔가 좀 짜친다. 없나요? 아, 우리 손떠나 아저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슈를 가야 되는데요. 일단 방제 바꾸고 일단 먼저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5500개까지만 딱 만들어 놓고 갑시다. 예. 천천히 받을게요, 그냥. 1200개만 더 받으면 이제 그거라서 만개라서 아 우리 트릉이 300개 너무 고맙다. 트릉이 진짜 조만간에 올라올 것 같은데 열혈. 맛있게 먹어. 아 고마워